요즘 캠핑 열풍이 거센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울산에도 새로운 캠핑 명소들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푸른잎들이 우거진 이곳이 첫 번째 촬영지입니다. 왜? 촬영이 캠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뭘 좀 챙겨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오, 그럼요, 그럼요. 침낭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있네요, 여기. 어? 진짜 몸만 오면 되는 거였어요. 헉,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 이곳은 이파산에 자리 잡은 카라반 캠핑장입니다. 지난 7월 21일에 개장한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외관이 정말 깨끗합니다. 현재 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울산 시민들이 좀 숨통을 탁 하고 트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별들아, 어떤 공간이에요? 우리 중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이파산에 도시형 휴양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올 7월에 개장한 숙박시설 별들락은 총 9동에 카라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 시설과 달리 전원주택과 같은 분위기를 위해 작은 정원이 딸린 앞마당을 조성하였으며 장미뜨락, 네. 돌뜨락, 대나무뜨락 같은 주제 정원을 마련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알록달록한 카라반 색상도 참 예쁘고요. 이제 전국구 인기 대스타입니다. 울산 큰애기 이미지도 다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인 힐링의 최적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짜자잔! 와, 이 최신식 아닙니까? 와. 문을 활짝 열고 짜자잔!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야, 깜짝 놀라셨죠? 카라반 실내는 쾌적하고 아늑합니다. 그리고 캠핑 장비, 이것저것 챙겨가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는데요. 밥통, 전자레인지, 그릇 등 심지어 화장실까지 보시면 이게 화장실이라고요? 네! 이야. 편의시설들이 진짜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우면 어머, 하늘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와. 별 보이고 이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밤에는 별이 보이겠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잠자리가 정말 불편할 수 있는데 여기 딱 패밀리 침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 둘, 셋.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자겠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가시죠.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간들이? 어머나. 짠! 와, 진짜로? 와, 어쩜 이래요? 와. 주변에 이파산으로 둘러싸여 있던 공기 좋은 거에 뭐 등어랄 필요가 없잖아요. 산책길이 나 있어서 천천히 쉼 호흡을 하면서 숲길을 걷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예약하는 방법을 꼼꼼히 좀 챙겨보신다면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약률이 좀 높아요. 그럴 것 같아요. 경쟁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예약은 매월 초에 다음 달 사용 부연에 대한 추첨을 하고 있으며 추첨이 끝난 후 비어있는 호실은 상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및 예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들락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 좋다 근데. 진짜 바다는 언제 봐도 좋은 바다, 예쁜 바다, 멋있는 바다입니다. 이 파도가 철썩철썩 있는 이 바다에서 캠핑을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모래사장 위, 아니면 몽돌 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기는 캠핑의 편견을 깨줄, 캠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줄 멋진 곳입니다. 그것이군요. 너무 그 궁금했어요. 만나보시죠. 북구 당사동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핫플 캠핑지, 바로 강동 오션 캠핑장입니다. 우와. 일명 바다 위 캠핑장으로 불리는데요. 이곳은 아직 개장 전이라서 누구도 밟아본 적이 없는 최초입니다. 최초. 자, 미리 한번 이곳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15년차 캠퍼와 함께 왔습니다. 가로 세로 5m, 8m 정도 되는 넓이의 사이트에 자신이 가지고 온 텐트를 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어떤 감성을 또 살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캠핑에 진심인 분.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캠핑 15년차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해상에서 캠핑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다니면서 바다를 인접한 캠핑장은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바다 위에 떠있는 캠핑은 처음이에요. 그야말로 바다 위에서 낭만과 갬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인데요. 울산 북부에서 운영을 하는 곳.
곳으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찾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체험날 파도가 상당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렇게 파도가 치는 날에는 캠핑장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 바로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는 캠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안전이 진짜 중요합니다. 배 위에 올라 있는 느낌? 네, 그래서 되게 신선하네요, 이 느낌이. 근데 전혀 멀미는 없습니다. 그동안 진짜 많은 캠핑장을 다녀보셨겠지만 뭐 산에도 있고 계곡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기 해상 캠핑장이랑 그 다른 캠핑장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장점은 이런 감성은 처음이니까 너무 신선하고 이 파도 소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가까이서 들리네요. 제 말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이트는 단층, 복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곳을 골라서 홈페이지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다 위 캠핑장은 바로 옆에 당사 해양 낚시공원이 있어서요. 캠핑을 하러 가셨다가 시간 되시면 낚시도 하러 갈까 해주시면 되겠네요. 도심에서 잠시만 벗어나도 이렇게 달콤한 캠핑지가 있다는 거 울산 캠퍼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같은 환경에만 가시게 되는데 이제 좀 벗어나서 국내에 하나밖에 없다는 이 해상 캠핑장 한번 와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올가을엔 당사 해상 캠핑장으로 꼭 오세요. 오! 여러분 꼭 한번 즐겨보세요. 코로나19를 피해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캠핑을 즐기는 이유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강추합니다.